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황금미니 염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황금미니 염자는 황금색을 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황금미니 염자라고 합니다. 가을 햇살에 이렇게 울긋불긋 단풍이 잘 들어서 아주 멋진 작품이 되었어요. 작년 가을에 제가 다 가지치기를 했더니 이한 가지치기 한 자리에서 두 가지씩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더 멋진 작품이 됐어요. 이런 염자 종류는 가지치기를 자주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제가 몇년 전에 2,000원짜리로 이렇게 대품으로 키웠답니다. 가지치기 한 미니 염자는 제가 이렇게 통에다 꽂아놨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. 이거 심은 흙은 100% 용토로만 제가 심었어요. 다육이 전용에다 심으면 이렇게 잘안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육이도 용토로 거의 좀 많이 심는 편이에요. 이렇게 엄마보다 더 이렇게 잎도 무성하고 굉장히 실해요. 줄기가 엄청 실하게 생겼어요. 줄기 좀 보세요. 얼마나 실한지. 이거보다 더 어린 걸 사다 심었는데 진짜 이렇게 잘 자라네요. 이게 지금 다 용토로 심어서 이거 완전 작품이에요. 얘도 지금 하나씩 심어도 되는데 통에다 이제 넓은 데다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. 염자도 이렇게 다육이 전용 흙보다 용토로 심는 게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고 좋아요. 이렇게 두개 비교해 보니까 단풍이 훨씬 얘가 이쁘게 들었어요. 잎도 싱싱하고. 얘도 염자예요. 염자인데 얘는 종류가 이제 큰 종류예요. 그런데 얘도 이렇게 노숙을 시켰더니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. 염자도 물이 잘 드는 게 있더라고요, 이렇게 단풍이. 이렇게 외목으로 이것도 지금 몇년 됐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단풍이 좀 예쁘게 들었어요. 얘네들은 노숙을 하지 않고 수선실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파랗게 유지하고 있어요. 이제 물이 살짝 들까 말까 하고 있답니다. 역시 다육이는 노숙이 최고예요. 얘는 우리 고객님이 못 키우겠다고 갖다 주셨어요. 얘도 올 봄에 제가 2,000원 주고 하나 사왔는데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물든다고 하네요. 햇볕을 안 봐도 얘는 종자 자체가. 그래서 얘도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올 봄에 사왔는데 좀 많이 자랐어요. 대가 좀 많이 굵어졌어요. 이렇게 염자들이 우리 가게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. 한옥수선에 있는 대품 염자 감상 한번 해보세요. 지난번 겨울비에 맞고 데리고 들어왔어요.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.